3살 어린 회사 동료 여자가 있는데요. 사내 거의 모든 남직원들이 좋아하는 인기녀예요. 말수도 적고 약간 도도한 스타일인데, 얼마 전 회식 때제 옆자리에 앉았다가 집도 같은 방향이라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녀가 갑자기 "미나 씨는 자요?" 이러는 거예요. 미나 씨는 제가 좀 전에 카톡 주고받던 여자거든요. 미나 씨를 어떻게 아냐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술 먹는 동안 제 핸드폰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미나 씨의 관계에 대해 계속 장난식으로 묻길래 전 아무 사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후 추석 연휴에 집에 있는데 추석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 주고받다 잠깐 커피 한잔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또 "미나 씨한텐 허락 맞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펄쩍 뛰었죠. 진짜 그냥 아는 동생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날 사적으로 처음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까지 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핸드폰 속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피더군요. 그 이후에도 만나면 제 핸드폰을 대뜸 구경하고 도중에 여자한테 문자 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곤 해요. 뭐 여기까지 보면 그녀도 제게 그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요. 답장이 와도 항상 늦게 오고요. 어떨 때 보면 제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가도 저런 모습들을 보면 또 호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혼란스럽네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요? 야, 근데 말투와 이 여유는 약간 뮤지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마지막에 형 같은 신용이 같아, 신용. 참 혼란스럽네요. 야, 이렇게 처음 듣는 순간부터 난 그냥. 내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아니, 말투 톤이 이래, 톤이. 내가 그렇구나. 내 회사에서 전화. 인기가 되게 많은 여자래잖아요. 내가 볼땐 사귀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니, 그 전에 만인의 연인 있는데 나한테 지금 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갖고 싶지, 남자는. 그리고 난 이 여자가 확실히 그린라이트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여자 별로야. 예, 여우예요. 아, 그쵸. 사귀면 힘들 거야.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여자가 성형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고 인생 갑자기 펴버린 결핍형 여성이에요. 삐뚤어졌어, 지금. 되게 싫은 거 봐. 이런 여자. 진짜 싫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도 그 휴대폰을 내어주는 것도 좀 웃겨, 지금. 실제로 저도 와이프랑 6, 7년 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만약에 저 남자분이 그만큼 저만큼 싫어했던 남자였으면은 그날 뒤로는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술자리에서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전화 끊고 그거 다시 잠기기 전에 이렇게 만약에 봤다.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아, 그쵸. 진짜. 아무리 예쁘고 뭐안 예쁘고를 떠나가지고. 그것도 웃기겠다. 헬스타 이렇게 가는데. 근데 미영이가 누구야? 어? 어?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아까. 보고 싶어서. 휴대폰이 갖는 의미가 예전과는 또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통화 목록이라면 지금은 일기장보다 더 프라이빗한 내가 갔던 곳들 혹은 내 메모들, 스케줄, 뭔가 나에 대한 모든 비밀을 한 번에 열어보는 거. 그럼요. 게다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까지 볼수 있는 열쇠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건 되게 성숙하지 못한 여자죠. 아니, 지금 우리 휴대폰 안에는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뭐 비밀, 나만의 비밀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거요? 사진 같은 걸 물어보고. 그래, 사진. 사진, 무슨 사진? 정말 또 지금 센 장군 또 지금 두 갈래 끼라 두 갈래 끼 앞에 말을 해 말어 이 자식들 내 노르망디 사는 거 아니 내 사진 아니에요 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찔레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디렉터스 컷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야한 것보다는 길을 하나를 전해서 묵묵히 가 그냥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야, 요즘 뭐 누가 SNS를 통해 가지고 외국 배우들 동영상 뭐 어떤 사진 실수한 거 이렇게 막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몰랐어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하고 싶나? 홍익인간. 누굴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어쨌든 특신들. 그래서 제가 연예인 이제 어린 애들 뭐 이래서 뭐 잠깐 누구 만나고 뭐 막 사진도 보여줘요 같이 찍은 거 그러면 막 그런 거 조심해라 제가 자기 휴대폰이 언제 어떻게 분실돼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발 니네들끼리만 아는 어떤 반지, 뭐 옷, 커플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연예인에게 있어서 부모님 같은 분인 것 같아, 신동엽 씨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 같은 느낌? 나도 너무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난 그 얘기 웃겼는데 여자 배우 누구였더라? 사진들 다 한강 가서 태우려고 너무 화가 나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려 했는데 실용유를 부은 거예요. 이게 뭔지? 기름에 불을 붙이 거의 김포 공황 상태인 거죠. 아,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웃긴데요? 아니, 그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치가 왜 안 맞잖아. 참기름은 좀 비쌀 것 같으니까. 기름을 쭉 붓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지. 그러니까 그래요. 아, 어쨌든 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돌아오지 못해. 뭔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이거는 확실하게 그린라이트긴 한데 좀 위험하다. 좀 이런 거는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다. 다른 분들의 도움을 한번 좀 받아볼까요? 이혼생 중계? 예. 네. 아, 오늘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려요? 일단 거기가 어디예요? 아, 홍대. 홍대 앞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홍대생들이에요? 왜? 왜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자, 나는 할 얘기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솔직하게 모든 걸 좀 다 얘기하고 싶다. 여성분 중에 손 한번 들어봐요, 여성분. 달려왔어. 야, 진짜 똑똑하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혼자 달려왔어. 혼자 달려왔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홍익대학교 다니는 22살 정지윤입니다. 22살. 두 살.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뭘 사랑해요? 당신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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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을요? 아니요. 신동엽이요. 오빠도 좋아해요. 시경이가 좋아? 지웅이가 좋아? 요즘엔 지웅 오빠요. 광고판. 쟤 뭐야 뒤에? 홍대 등심 런치 메뉴. 이야, 저것도 천명한데? 저 지금 광고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지나간 거 돈 한 푼 안 드리고 지금 방송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네. 그 아까 저희 사연이 왔는데 낮이 밤저라는 말 알아요? 낮저 밤이? 남자친구가 낮에는 좀 져주고 밤에는 이기는. 좋죠. 좋죠. 이, 그러면 나디 밤지어도 있대요.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지는 거예요. 아, 싫어요. 매력 없어요. 밤에는 이겨요. 밤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아, 근데 여기서 그런 남친을 어떻게 하면은 장군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야죠. 나는 네가 이래 이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저기 뒤에 계신 남자분 중에서 나는 뭐야. 자, 세 명 나란히 서보세요, 나란히. 야, 헤어스타일이 뭐? 오연남 선생님, 유해진 씨. 양배추? 양배추. 아니,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의외인데요? 밤에 여자한테 이기는 스타일이에요? 왕성해요. 여자친구가 좋아해요? 행복해요. 초록색 포자가 터져요. 초록색 포자가 터지는데? 아, 그게 포자였어? 아, 난 지금까지 보면서 이게 여기 네 분 MC 분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밤에 왕성히 활동할 것 같아요? 신동엽 씨요! 신동엽이요! 그럼 가장 활발히 활동 못할 것 같은 사람? 허지웅! 허지웅! 맞아. 네. 자, 이번에는 좀 여학생들 좀 저희 만나볼게요. 어머. 예. 걸그룹이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나이하고 이름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봐요, 쭉. 21살이고요. 홍익대학교 공대예요. 공대 24살 여신이에요. 여신이라고? 여신이래요, 여신. 이름이 외자예요? 신이에요? 여자 신동엽. 아, 왜 여자 신동엽이래요? 몰라요, 나 음담패설. 아, 음담패설을요? 24살 여자가 음담패설을 한다고요? 제대로 잘 지으셨어요. 중간에 있는 분도 그렇고 좀 차려입은 건가? 춤 시험 봤어요, 춤. 아, 춤 시험. 야, 무반주에 춤 가능하나요?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하나, 둘, 셋, 넷! 안 돼! 아, 스포츠 댄스?
이게 지금 학교에서 추는 춤이에요? 그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있어. 아니, 이거 시험 있어. 봐야 된다고? 뭐, 나 개인적으로 지금 남자친구 있는데 이런 거 참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성적 판타지가 되게 궁금해요. 성적 판타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반이 있잖아요. 네. 반이. 아, 그래. 네. 아, 기본 네. 세트죠, 기본 세트. 아, 반이 좋아. 얘기 보세요. 네. 반이를 준비하려고 사이트 찾는데 자꾸 왜 그런 거 봐 이러고 그런 거 별로야 이러고. 근데 너가 좋대죠? 네. 그럼 됐지 뭐. 된 거지. 그 사람은 이상한 플레이가 싫은가 봐요. 커스텀 플레이가 그래, 싫은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은 그래, 거예요. 성적 판타지가 있겠지만 그게 뭔가 뭐를 사고 준비를 해서 입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훨씬 더럽고 음란한 거예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이. 내가 궁금한 건 학생은 그냥 커스텀 플레이 말고 정상적인 관계만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네! 그 너머에 무언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라기보다는 남자친구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즐거우면 나도 또 다시 다른 걸 해주고 싶고 안 즐거우면 새로운 걸 찾고 싶었었어요. 지금 뒤에 있는 세 분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잘 모르죠? 혼자서 한번 준비해보고 그러면 나중에 남자친구 앞에서 귀엽게 한번 표현해봐요.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기 뒤에 있는 여성분. 예. 본인의 성적 판타지는 뭐예요? 생각이 안 나. 아, 그럼 센 거 얘기해 주세요. 되게 거칠게 다루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요. 아까 저희 사연 중에서도 낮에는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좀 거칠게. 그런 남자는 다 싫어요? 여자가 스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여자가. 저 친구 스킬이 정말. 인터넷에, 그러니까 스킬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친구분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친구분은 뭐 할 말 없어요? 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기 마지막에 서 있는 친구랑 PC방 가서 스킬이라고 쳐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남자분 중에 선글라스. 선글라스 끼면 덜 창피하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여자들이 이런 스킨십 해주면 정말 좋다. 백허그? 백허그! 백허그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러게? 팔짝 끼는 거 이렇게? 팔짝 끼는 거! 지금 계속 여자의 가슴이 자기 몸에 닿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센 거! 센 거! 너무 세지 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이 자식들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센 거 뺨 만지는 거 이렇게 뺨 만지는 거 지금 방송 그래 여자가 남자 목을 만지는 게 되게 적극적인 근데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건가? 지금 여자 신도님 계속 자기 목 만지지 마요. 자기 뺨 만지지 마요. 아니 근데 남주들인데도 그 스킨십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러게. 아 그럼 쌤은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귀 볼에다가 뭐 이렇게 핥아 주기? 핥아준다 그 철자법 알아요? 핥아준다 죄송해요 지금 네. 깜짝 놀랐어. 네. 자 우리 21살 뭐 도움이 좀 됐어요? 네.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해봤어요? 아니요 핥아는 걸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귀를 아니 핥아주고 말고 지금 이렇게 백허그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막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뭐, 샘 해밍턴이 지금 얘기한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겨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지웅 씨 술 취해가지고 밤늦게 이렇게 홍대에서 만나게 되면 잘 부축 좀 해주고. 저 어제 어지웅 오빠 봤어요. 잠깐만. 뭐라고? 허지웅 씨 봤어요? 네, 어제 봤어요. 어제? 어디서요? 어디서? 여자 있었어요. 여자 있었어. 아, 그래. 여자 있었어. 그 여자가 누군지 당신도 알잖아, 근데. 아니요, 모르는데? 아니요, 모르는데? 아, 진짜? 뭐야? 배용주 감독이었어, 배용주 감독. 아. 배용주 감독이랑 사귀었 너? 아, 축하해주자고요. 고마워요. 제보
감사합니다. 최고. 야, 여러분 고마워요. 나한테 재밌네요. 확실히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더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솔직하고. 이번에는 2부로 넘어가서 그린 라이트를 꺼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이거 들고 가셔야 돼요. 네. 아, 진짜 우리가 빼가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안 해줘, 아무도. 아무도 안 들려.